안녕하세요, 쩡비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저 작은 톡에 담긴 집바퀴를 큰 사육장으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저 작은 통 안에는 한 20마리 가까이 되는 집바퀴 종량 약충들이 살고 있었고요. 너무 좁아서 큰 사육장으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얘네가 벽을 잘 타기 때문에 제어가 잘안 돼서 한 손으로 찍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름을 바르고 지금 영상을 찍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펄프지로 된 충격을 흡수하는 재료들을 은신초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똥을 많이 묻어서 최대한 옛날 펄프지들은 새 사육장에 넣지 않으려고 바퀴벌레만 털어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퀴벌레가 이렇게 벽을 타려고 하기 때문에 겁을 먹어서 유난히 더 심합니다. 얘네가 안정감만 찾으면은 저렇게 벽을 미친 듯이 타면서 발광할 일은 없는데요. 안정감을 느끼면 이렇게 구석진데 숨어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밤이 돼야 식사를 하러 나오고요. 자꾸 제 발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영상을 찍는데 집중이 안될 정도로 이 바퀴벌레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막 옮긴 상태라서 바퀴벌레들이 미친 듯이 움직이거든요. 저도 이런 애들은 제어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냥 뚜껑을 닫고 좀 안정감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아까랑 다르게 뚜껑에 뭔가 많이 변화가 있죠? 구멍을 뚫고 방충망을 달고, 그리고 이 폴리나젤이라는 여과 스펀지인데 이것을 통과 뚜껑 사이 틈이 완전히 없어지게끔 막아주는 역할로 덮어서 뚜껑을 닫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가 지난 영상인데요. 아니구나. 한 3, 4일이 지난 영상입니다. 왜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냐면, 청소를 저번 사육장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똥을 치우는 게 일이더라고요. 바퀴벌레를 제어하기도 힘들고, 근데 똥은 너무 많이 싸고 해서 신문지를 바닥에 한번 깔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새 조각 저 밑에는 다 바퀴벌레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바퀴벌레가 놀라지 않도록 신문지를 깔아줍니다. 며칠간 싼 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치우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냅둔 상태로 요 신문지 한 장만 깔아줬습니다. 여러 겹을 또 쌓으면 그 여러 겹 층층이 바퀴벌레라고 숨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신문지 갈때더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해줬고, 여기 보시다시피 펄프지 내부에 깊숙한 공간에는 일본 바퀴들이 잔뜩 있습니다. 산바퀴도 한 마리 유체가 들어갔는데 귀찮아서 그냥 같이 키우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대략 한 20마리 정도 요 조각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초반이랑 다르게 지금 바퀴벌레가 굉장히 얌전해졌죠? 이게 며칠간 안정감을 찾으면서 얘네들이 큰 자극을 받지 않는 얘네가 이상 저렇게 얌전히 지내기만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통이 지금 제가 키우는 통 중에서 일본 바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통입니다. 집바퀴와 일본 바퀴는 같은 종을 의미하고요. 원산지가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바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집바퀴, 즉 일본 바퀴의 특징은 바퀴가 보통의 종들은 추위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는 추위에 약한 바퀴벌레들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따뜻한 집안에서 서식할 수 있는 가주성 바퀴벌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 바퀴는
겨울도 밖에서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저온의 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밑에 있는 게 다 똥은 아니지만 똥과 탈피 껍데기. 탈피를 하고 보통 얘네들은 자기네 껍데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먹고 남은 다리라던가 그런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건조하게 사육하기 때문에 딱히 저런 똥이나 탈피 껍데기에는 냄새가 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바퀴 종류마다 특유의 페로몬 냄새는 나는데 그렇다고 바퀴벌레 똥에서 악취가 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여기 있는 개체들은 최소 한 달씩 키웠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날개가 달린 수컷 성충이라던가 날개가 반쯤 달린 암컷 성충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얘네는 날진 못하지만 날개를 이용해 닭처럼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날개를 펄럭이며 글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탈피 껍데기 다리와 똥들이고요. 저는 이 펄프지를 똥 묻은 펄프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펄프지만 남겨놓고 여기 있는 바퀴들을 다 드러내고 싶었는데 얘네가 워낙에 한번 안정감을 찾으면 저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성충이 되게 많습니다. 수컷도 되게 많이 보이고요. 요거를 한번 강하게 털어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한번 털기 전에 바퀴벌레를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얘네가 아무리 이렇게 빛을 쬐도 저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자극을 주지 않는 이상 딱히 나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격을 줘서 얘네를 새 집으로 옮겨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몰라주는지 저렇게 아무리 털어도 잘 털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털기 시작하면 강한 충격에 놀라서 저렇게 벽을 타게 되는데 이렇게 한 마리씩 벽을 타게 되면 제가 뭐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지만 여러 마리가 동시에 벽을 타기 시작한다면 저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 두세 마리씩 이제 벽을 타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걸 보고서 아, 이 방법은 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멈췄습니다. 큰 충격은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핀셋을 이용해서 한번 툭툭 쳐서 떨어뜨려 볼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 10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얘네가 정말 새 집으로 옮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용해서 아니죠. 핀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깊숙이 핀셋으로 탁탁 쳐서 얘네가 새 자리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툭툭 치면은 빙글빙글 돌다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거나 지금 빛을 비추지 않는 반대편 홈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숨어버립니다. 새 펄프지로 이동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